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과 늘 함께 있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연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요약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사이도 뜨겁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제자들과 제자들 서로 사이도 그렇게 서로 주님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사랑, 그리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끼리 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교회 생활의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돼요. 주님과 나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친밀하고 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도들과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친하게 지내라, 또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생활을 하라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의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합심한다는 것,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이것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한 이유, 예수님이 공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맨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시 말하면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는 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죠?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의 맨 마지막 기도, 정말 그 기도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강력한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기도의 역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 교우 관계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교우들과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십니까? 친한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만나면 차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분. 카페 같은 데서 만났으면, 어우,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집사님, 이렇게 만나네요. 우리 차 한 잔 하시지요? 이럴 수 있는 교제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관계는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실 때 그저 얼굴 알고 이름 알고 하는 정도에서 나는 교인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름도 알고 그저 자녀들도 알고 형편도 알고 이런 정도쯤으로 아는 관계로 우리를 맺으려고 이렇게 모아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게 가능할까? 이 교인들과 사이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가능할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별로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뭐 학교 동창도 있고 또 뭐 동네 어릴 때 친구도 있고 뭐 다 많은 인간관계가 있고 부부관계도 있고 부모 자녀 사이 또 뭐 형제들 간에 친척들 사이에 관계가 다 있지만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관계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같은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인관계로 만난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정말 놀라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깊어져서 이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려고 그러고 매일 그것을 기록해 보는 것이 진짜 사랑의 편지를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과의 관계의 깊은 단계를 경험함. 그런데 그냥 일기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눔 방에서 서로 같이 일기를 또 서로 나누어요. 그러니 일기를 읽고 또 댓글을 달아드리고 제 일기에 또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들하고 일기 나눔 방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일기 나눔 방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예전에는 이런 느낌을 가져보았을까? 그런 느낌을 가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님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라고 말할 것이라. 다시 복음 앞에 집회 때 주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여튼 그 나흘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개회예배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오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짜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에 한 3,000명이 넘게 앉아서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 정말 말씀 그대로잖아. 두세 사람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게 너무 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회로 모이든 선교회로 모이든 이렇게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에 오시든 하여튼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모임을 가지시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르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가족들끼리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끼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합심 기도하고 우리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안수 받으려고 이 밑에 내려오신 분들 다 목사님을 바라보고 나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반드시 같이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예수 예수 이렇게 부른다고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크게 부른다고만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구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모여서 예수님만 부르는 거,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도 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저 우리가 다 모여서 이 시간에 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건가? 우리들의 문제는요,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요. 기도할 때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시는 이 역사는요, 우리들이 모든 생활 중에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무슨 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쓸데없는 농담을 거의 못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 같지 않게 실없는 농담도 많이 했습니다. 네.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네. 근데 이제는 탁탁 걸려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딱 한번 걸르십니다. 그것이 합당한 이야기냐? 그것이 정말 유익한 이야기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냐?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말이 없는데 더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임재는 여기서부터 훈련 받아야 돼요.
말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하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주님이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법.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그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은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중보기도자인 리즈 하워즈가 웨일즈의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학교에 1936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질 그때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 성경학교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 다들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저는 이 성령 집회라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잖아. 그런 강력한 주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때부터 강력한 중보기도 사역이 그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전황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 너무너무 자신들의 내면의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들 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자기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 교만함도 드러나고 음란함도 드러나고 그리고 이기심도 드러나고 정말 감추고 싶고 자기도 잊어버린 것 같은 자기 내면의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참으로 너희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참으로 지금 너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다 꼬꾸라졌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이거야? 그들은 다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내 몸속에 사는 것이 누구냐? 그들은 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주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게 그 강력한 기도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1941년에 신사참배를 한 것 때문에 한상동 목사님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 목사님이 폐병이 있으세요. 근데 그 수용 생활이 너무 열악하니까 폐병이 도직이 됐습니다. 몸에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은 쇠약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어느 날 밤에 그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정말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기침을 하면서 그렇게 밤을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는데 잠결에 들리는 것처럼 음성이 들렸어요. 한 목사,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말씀이 들렸어요. 기도해라. 그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기침을 하면서 누워있다가 깨어서 그 형무소 차가운 바닥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3일째 계속 하는 겁니다.
밤마다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밤에, 그리고는 기도가 다 끝나고, 그리고 잠시 누웠는데 꿈을 꿨어요. 푸른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자기가 그 잔디밭에 서 있더래요. 웃옷을 벗고 서 있는데 자기가 보아도 몸에 살이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그리고 근육이 있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그 나사로운 햇볕에 푸른 잔디밭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셨군요. 저를 다시 강건하게 고쳐주셨군요. 그리고는 정말 피로도 없어지고, 그리고 늘 오던 미열도 사라지고, 그가 감옥에서 폐병을 고친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깊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러면 주님께로 들어가셔야 해요.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건강 문제나 돈 문제나 어떤 뭐 성공 문제나 실패나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설픈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인도 1904년에 시알코트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존 하이드 선교사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이 시알코트에서 인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 그날 설교를 존 하이드가 하게 됐습니다. 펭원 존스 선교사님과 한 방에서 묵게 됐는데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펭원 존스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라고 잠깐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방해가 될까봐 또 나왔어요. 또 한 1시간쯤 있다가 들어봐서 또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몇 번을 들락달락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무려 12시간을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시는데 얼굴이 엄청나게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펭원 존스 선교사님에게 여보게 내가 놀라운 환상을 보았네.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늘 듣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뭐 그 이야기예요. 펭원 존스 선교사님도 자기도 설교할 때 하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복음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터졌다. 너무너무 실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러셨지. 정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우리 죄를 짊어지셨지.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 시알코트 집회 때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역시 무슨 세상 없는 특별한 무슨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 그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된 교회가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지만 없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교우들이 다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도 어떤 교회나 다 누리는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환경과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이번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렇게 교회 그 분위기를 바꾸시려고 애를 쓰세요. 저희도 그 비슷한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든지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 거쳐가야 될 과정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난 축복을 하셨구나. 주님과 24시간 주님을 교제 바라보고 그것을 서로 일기를 써보고 그 생활을 지속해 나가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와요. 그리고 더 깊은 기도 자리로 들어가고 더 주님께 맡기고 더 주님과 하나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똑같을지 몰라도 느낌이 훨씬 다릅니다. 시알코트 집회 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그 말씀은요, 똑같은 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내용은 똑같은데 벌써 느낌이 달라요. 주의 임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의 능력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에 또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합심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합심이 되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우리에게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몇이나 되느냐,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거의 결정적인 영향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때때로는, 어떤 때는 토론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뜻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이 쉽고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모든 걸 다 담임 목사가 다 결정해 버리는, 교인들은 그게 주님의 뜻인 줄로 그냥 믿고 따르는 것, 한동안에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가 부재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일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계속 훈련받고 찾아가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너무 쉽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을 찾기가 잘 어려워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막 논쟁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주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실패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고, 야, 주님의 뜻은 이렇게 찾는 거구나, 그건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 주님의 뜻을 치열하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옳으냐, 그걸 찾아야 되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마음을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옳고 그런 걸 따지다가 보니까 마음 상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그걸 수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뜻하고 안 맞는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뜻이 필요한데 찾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서로 주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의견이 서로 나뉘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은 주님의 뜻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합심이 돼야 돼요. 마음이 합심이 안 되면 주님의 뜻 찾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이 이미 갈래갈래 다 찢어졌는데 주님의 뜻을 알면 뭐예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합심이 안 돼버린 걸 뭐. 수술할 때 암 부위를 잘라내지요. 그리고 다시 싸매지요. 그래야 되는 거지. 암 부위만 잘라냈다고 그냥 내버려 놓으면 죽지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항상 기억할 것은 옳게도 해야 되고 바르게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과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언제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가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빨리 싸매고 다시 하나 되고 조금이라도 어려워졌으면 또 같이 또 마음을 싸매고 하나 되고 이걸 생명처럼 지켜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저는 목회하면서 제 경험상 옳은 것, 그른 것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지켜야 된다.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옳고 그런 것부터 먼저 따지다 보면 하나 되는 게 깨지고 하나 되는 것을 회복하기가 엄청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그 다음엔 서로 마음이 이미 다 갈라진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미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옳은 것만 먼저 따지다가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옳은 소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좀 부족해도 받아야 돼요. 좀 아닌 것 같아도 일단 받아야 돼요. 아, 몸에 병이 있어도 일단 몸부터 살리고 병을 고쳐야지. 이 병을 돌려내느라고 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주세요. 가정도 교회도 항상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기도의 힘은 우리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오는 거예요. 임석순 목사님 이번 다시 복음 앞에 집회 때 어느 선교사님이 상담을 오셨대요. 근데 그 상담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 십자가는 제 아내입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 아내가 제 십자가라고요. 아니, 목사,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웃옷을 벗더래요. 막 싸우려고 하시나. 처음엔 당황했는데 웃옷을 벗더니 이 팔뚝을 보여주는데 팔뚝에 물어 뜯긴 자국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대단한 성격의 분이신 모양이에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같이 삽니까? 이런 사람하고 무슨 사역을 같이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때 임석순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내가 절대 십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가 선교사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여전히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 십자가가 뭐냐? 내 남편이 십자가다. 내 아내가 십자가다. 내게는 우리 아들이 십자가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어려운 형편, 문제 있는 사람이 십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 그 형편을 위해 기도했더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게 십자가. 그래서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사랑하고 또 순종해서 사랑하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기도의 역사의 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다짐하셔야 돼요. 정말 성도들하고 한 마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네?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2,000명, 3,000명이 이 예배당에 꽉 찬다 할지라도 합심이 안 되면 사람 많이 모인 건 아무 힘이 없어요. 단순히 10명 못 되는 인원이 모여도 정말 합심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달려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 사이에도 교우들 사이에도 하여튼 어떤 형편이 되든지 내가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서로 마음 갈라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약속 하십시다. 하십시다. 하도 아멘을 강요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속으로 아멘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다 아멘을 하신 줄로 알지만 한번 입으로도 아멘 해보고 싶어서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도 결과가 마음이 갈라진 거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겸손히 가서 싸매야 돼요. 마음 갈라지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마음 갈라지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절박한 사정에서 기도받으러 안수기도 할 때 보면 정말 절박한 사정의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이 민족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진짜 역사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된 교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많지만 마음이 하나 된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영성일기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권면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경험상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니까. 성도들이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뭐 선한 목자 교인들 지금 한 7,000명 주일 출석 교인인데 이 주일 출석 교인들이 어떻게 다 마음이 하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인 속해 식구들.
가장 기본 단위, 그 속해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러면 사실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속해와 지역으로 그리고 교구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교회로 쓰실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마음 하나 시키는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마음을 하나가 속해 모임 자체도 힘든데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요? 그런데 영성일기를 쓰면서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이번에 일본 수련회 끝나고 와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저는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12년 동안 이렇게 목사님들과 마음이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이제 장로님 수련회가 10월 말에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저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이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끼리는 분위기가 좋지만 아직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힘이 있느냐? 우리가 매번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령 집회 때도 기도하지만 여전히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책임이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씀 기도하는 훈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말씀에 모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금방 하나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또 마음이 하나 되어 강력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어요. 성남, 서울, 분당, 용인, 광주, 정말 우리가 사는 지역이요 이렇게 정말 다양할 수 있을까? 교인들의 생활 수준도 천차만별이에요. 학력 수준도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또 약점이 있어요.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안 서게 갈라져요. 워낙 구성원들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드리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정말 특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해 오는 분들도 많겠지요. 저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이 되실 때 서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싶어요.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마음이 하나가 된 기도가 필요하니까, 합심 기도가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우리 세 번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할 때 아랫단에서는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제일 먼저 기도는 제가 마음을 열고 살겠습니다. 마음의 합심의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을 열어야 다른 성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을 딱 닫아놓고 내 마음도 안 보여주고 남의 마음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주님만 믿고 살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